그리고 이번 주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던 네. 오수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마 갤러리 분들 탄성 소리가 굉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습니다. 15살 아마추어 선수예요. 예. 국가대표고요. 저 파워 보십시오. 이번 대회 드라이브 거리 2위 기록하고 있는 오수민 선수의 티샷. 야, 그냥 벙커 쪽을 훌쩍 넘었어요. 네. 벙커를 캐리하는 거리가 오르막까지 감안했을 때 220m가 되는데 야두로 240야드거든요. 예. 다시 1번 홀입니다. 이동은 황유민 안선주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. 안선주 선수가 또 오래간만에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. 어제 특히 후반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였는데요. 오늘도 많은 기대 해보겠습니다. 예. 야, 이동훈 선수하고 안선주 선수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할 텐데 야, 이동훈 선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루키 이동훈의 티샷. 요. 와. 오늘 본 티샷 중에 가장 멀리 나간 티샷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황유민 선수의 티샷이 어디 마무리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예. 올 시즌 드라이브 비거리 7위에 올라 있는 이동훈 선수의 티샷이었고요. 자, 그렇다면 올 시즌 비거리 부문 1위에 올라 있는 황유민은 어떨까요? 황규민 선수는 어제 마지막 홀이 좀 아쉬웠어요. 그렇습니다. 팔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위치였는데 퍼슬 실수를 하면서 아쉽게 마무리를 했었죠. 2년보다는 거리가 좀 줄었지만 아무래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스윙을 계속 연습해 나가다 보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장타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자존심 대결도 있거든요. 예. 더군다나 또 같은 이제 윤이나 선수가 또 워낙 또 장타로 네. 좀 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아드레날린도 좀 올라올 수 있겠고요. 넘어서 페어웨이로 왔습니다. 236m. 수많은 갤러리들의 함성 속에 이제 마지막 조 선수들까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. 어제 그 악천호 속에서도 두 타를 줄이면서 언니들 팀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던 오수민 선수인데요. 이번에도 뭐 거침없이 네. 티를 집어들었습니다. 네 타차로 시작하는 윤이나 선수인데요. 첫 홀부터 격차를 좁히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.
첫 홀 버디로 시작하면서 현재 공동 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. 정말 올해 파워풀한 스윙이 많이 늘어났어요. 예. 확실히 이제 이 투어에 들어오는 루키 선수들의 스윙들을 보면 점점 좀 남자 선수들처럼 굉장히 그렇죠. 파워풀하게 치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또 게다가 워낙에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도 많이 잡혀 있어서 근육량뿐만 아니라 뭐 민첩성, 순발력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하는 선수들이어서 헤드 스피드를 더 빠르게 잘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 대표격이 또 황유민 선수기도 하고요. 마른 체구에서 이렇게 뿜어나오는 이 파워가 정말 대단하죠. 예. 이동훈과 황유민 나란히 볼이 놓여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선수들이 보다 더 짧은 클럽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좀 수월하게 플레이가 됐던 홀인데 오늘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있어요. 반면에 뭐 티샷 하는데 지금 페어웨이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기 때문에 윤희나 선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오른쪽에 가깝게 붙어서 샷을 날릴수록 조금은 또 거리도 짧게 남게 되겠죠. 예. 왼쪽에 바짝 붙어서 티샷 하고 있는 윤희나. 왼쪽에서 네 대각선으로 오른쪽을 잘 겨냥했습니다. 예.